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청주물산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 문제고요. 1번 문항. 영업부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의 적용 기입을 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의 적용을 각각 작성하십시오. 현금 적용에다가 9번으로 번호 매기고 요렇게. 대체 적용에다가 3번이라고 번호 매기고 요렇게 입력을 해 달랍니다. 계정 과목은 뭐요? 복리후생비 계정이고 영업부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일 것입니다. 메뉴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다, 그지? 자, 왼쪽 화면에서 판매 관리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온다, 그지? 그 중에서 복리후생비 찾아볼까요? 자, 복리후생비 여기 있네. 811번 계정 과목입니다. 여기에다가 현금 적용 9번, 대체 적용 3번에다가 각각 제시된 내용 입력하면 되겠다. 먼저 현금 적용 9번에다가 휴게실 음료 및차 구입 적어주고 대체 적용 3번에다가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그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자 내기랍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요. 먼저 외상 매출금 클릭합니다. 왼쪽에서. 자, 오른쪽 내용 하나씩 확인할까요? 자, 초보 상사 750만 원 맞고, 중급 상사 320만 원이다. 그지? 중급 상사 320만 원. 금액 수정합니다. 320000 그리고 고급 상사는 0원이다 그지? 금액 0원으로 수정합니다. 또는 고급 상사를 아예 뭐 삭제해도 되겠다 그죠? 0원으로 하든 삭제하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거고요. 자, 그렇게 작업하고 나면 아래쪽 차액이 0원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외상 매입금 확인합니다. 외상 매입금 클릭해서 자 하나씩 확인합니다. 하, 얀 상사 1,000만 원. 오, 금액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100,000. 백점 상사 1,500만 원. 오케이,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작업했고 하단 차액이 0원이 맞는 것 확인합시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 3번 문항 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를 수정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 모두 수정하십시오. 재무제표 간 연관관계 사용해서 해당되는 메뉴 모두 수정하는 문제다. 그치? 자,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영업부 광고 선전비 300만 원이 누락되었답니다. 어디서 누락되었겠습니까? 전기분 손익 계산서에서 누락되었겠다. 그치? 자, 전기분 손익 계산서 메뉴 열고요.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까? 광고 선전비. 자, 컨트롤 F에서 뭐 광고 선전비 찾아볼까? 없다. 그치? 광고 선전비가 아예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300만 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적어주면 되겠지. 아래쪽에서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 불러오고 금액 3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없던 비용이 증가됨으로 비용이 증가되니까 당기 순이익이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300만 원만큼 이제 300만 원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 금액이 300만 원 작아질 겁니다. 그죠? 자,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당기 순이익이 300만 원 작아졌고 그 금액이 이제 36123000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좀 바뀌었어. 자, 36123000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이 당기순이익이다, 그지? 여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갈 겁니다.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엽니다. 자, 그앞 연도에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940700인데, 올해의 당기순이익, 뭐 사실은 전기분이니까, 그지? 뭐 이건 작년을 의미하는데, 뭐 어쨌든 설명합니다. 자, 그 전에서 넘어온 게 요건데, 당기순이익 요거니까 두개 합하진 요거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은 금액이 수정되기 전 금액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300만 원 차감된 36123000으로 금액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 금액을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되고,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있었다, 그지? 불러오기 버튼이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라고 클릭하면 수정된 금액 36123000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금액이 이제 55530000이 된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될 거다. 당연히 맞겠지만 참고로 확인해 볼까? A 플러스 B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 A 플러스 B 하면 당연히 55530000 됩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자, 자본 쪽의 맨 아래쪽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온다, 그지? 메뉴 성격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55530000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300만 원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차변과 대변 합계가 다르다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요 금액을 수정된 금액 55530000으로 고치면 이제 요 대차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뀌게 되겠지. 어이? 입력 수정합니다. 자, 55530000 엔터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차 차액 0원으로 바뀐 것 확인했고요. 관련되는 재무제표 수정 모두 끝났다. 됐죠? 자, 우리 뭐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 출제되었고, 자,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7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보관하고 있던 제품 3,250만 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불나가지고 자산이 좀 감소했다 이겁니다. 뭡니까? 재해 손실이지 뭐. 차변의 재해 손실, 대변의 제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그지? 대변에 제품 3,2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고. 다만,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거래이므로, 뭐, 적용 8번. 타계정 대체라고 적용을 딱 표시해 주어야지 프로그램에서 요거까지 반영해서 정확하게 향후에 매출 원가가 딱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는 7월 7일. 차변의 재해 손실 금액이 자 금액이 3,250만 원이다, 그지? 3,250000 대변의
제품이라고 적어주되 적요 8번을 적어준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9일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답니다. 7월분 퇴직연금 1,352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제조 관련 부분이 요렇고 비제조 관련 부분이 요렇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금에 뿌리 파는 순간 회사는 직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 불입만 하면 회사 모든 의무 끝나기 때문에 불입 이후에는 전혀 회사는 퇴직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은 누구라고 보고요? 직원 거가 된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지? 불입한 돈에 대해서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주면 되고, 차변은 뭐 그냥 불입한 돈을 바로 퇴직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퇴직급이라는 비용 처리할 때 제조 관련 부분은 500번대 코드, 제조 관련 아닌 거는 8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될 거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7월 9일 대변에 돈이 뭐 보통 예금으로 나갔잖아, 그지? 보통 예금 적어주고, 자, 금액이 1,352만원입니다. 차변은 퇴직급여라고 적어주는데 500번대 코드로는 얼마? 676000. 그리고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적어주는데 800번대 코드로는 얼마? 67600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적어준다 이겁니다. 됐지요?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1일 주식회사 형태의 외상매출금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받았다. 단 하나의 대체전표로 작성할 것.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집니다.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늘어나고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뭐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그지?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분석 끝났고, 참고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뭐 어음이라고 해도 우리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명확한 문구 약속 어음으로 수정해서 학습하시면 조금 더 좋겠네요.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8월 1일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주식회사 형태 금액이 1,300만원 차변에 300만원은 현금으로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1,000만원이다, 그지? 1,000만원은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하면 되겠고,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형태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0일 챔프의 수출 선적일자는 9월 11일입니다.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원화로 환전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답니다. 달러로 3만 달러래. 9월 10일자에 매출 인식하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 당시 환율은 1,200원이었거든. 그러면 1,200 곱하기 3만 하면 3,600만원이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600만원 여기 이제 회수되었으니까 대변으로 적혀서 없어질 거다. 3,600만원 자, 차변에 이제 원화로 환전돼 가지고 돈 들어왔다, 그지?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고
돈 얼마 들어왔습니까? 오늘 환율로 들어온다, 그지? 1250 곱하기 3만. 3750만 원. 3600만 원이라는 자산 감소하면서 엄청 크게 들어왔으니까 회사는 좋다, 그지? 외환 차익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차익금액, 그지? 150만 원 되겠고요. 요 150만 원은 이렇게도 분석 가능하다, 그지? 환율 바뀜에 따라서 1달러당을 우리 얼마씩 이익 봤습니까? 1250 빼기 1250원만큼 이익 봤다, 그지? 곱하기 3만. 뭐 이렇게 계산해도 150만 원 바로 분석 가능하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9월 22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어디였습니까? 챔프 영어다, 그지? 챔프. 그다음에 금액이 그새 까먹었네. 자, 3만 곱하기 1200은 36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게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더라, 그지? 여기 3750만 원이었다, 그지? 그래서 대변에 외환 차익 150만 원이 기록되더라.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5번 문항 볼게요. 10월 25일 주식회사 한국통상의 주식 50주 액면가는 한 주당 1,000원이랍니다. 요거를 3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랍니다.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구입했는데 보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다, 그지? 뭡니까? 시장성 있고 단기 시세 차익이랍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거다.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어주고,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주면 되겠다. 주식 얼마 주고 샀습니까? 50주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토탈 300만 원에 취득이 될 겁니다. 300만 원이지 뭐 금액은. 그지? 주식에 액면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액면 금액하고 실제 주가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식에 대한 액면 금액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자, 입력할게요. 10월 25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1월 22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 한 주당 발행 금액은 10,000원, 요거를 추가 발행했고, 발행 대금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하나의 잔표로 입력하십시오.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다, 그지? 증자라고 부르고, 증자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다, 그지? 유상증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발행이 있을 수 있는데, 그지? 이 경우는 뭡니까?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거다. 자, 분석해 봅니다. 자, 차변, 대변. 자,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지?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었으니까. 자, 자본금 계정은 철저하게 액면 금액으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5,000원 곱하기 만주. 5,000만 원 되겠고요.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한 주당 만 원씩 들어왔다, 그지? 만원 곱하기 만 주, 1억 원 되겠습니다. 돈 뭘로?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천만 원 나오는 할증 발행으로 예상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과정에서 짜잘한 비용이 생긴다 그지? 신주 발행비. 그게 100만 원만큼 생겼어. 돈 뭘로 줬습니까?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어.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다. 당좌 예금으로 대변 회계 처리한다 그지? 당좌 예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지? 돈이 이렇게 100만 원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애당초 5천만 원 되었지만 5천만 원에서 100만 원 작아진 4,900만 원만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입력을 하자. 하나의 전표니까 하나, 둘, 셋, 넷, 네개 라인을 전부 동일한 전표 번호로 입력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입력합니다. 자, 11월 22일. 차변부터 기록하자.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노? 1억 원 들어왔다. 대변 자본금 적어주고. 철저하게 액면 금액으로 정한다. 그지? 5천만 원. 자, 대변에 신주 발행비가 당좌 수 우리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대변 회계 처리하고 얼마? 금액이 100만 원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론값으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4,900만 원으로 결론값 나온다. 됐지요?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이제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7월 20일 주식회사 미래전자로부터 원재료를 전액 보통 예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우리 회사가 물건 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부가세 수익 뭡니까? 매입이면서 현과 61이 될 것입니다. 회계 처리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7월 20일 적습니다. 자, 유형 매입이면서 현과 61번이다 그지? 61. 자, 금액은요.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 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쫙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치? 거기는 활용합시다. 자, 33000000 적어주고 엔터키 치면 그치? 자동으로 싹 금액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미래전자다, 그지? 미래전자. 자, 분괘는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7월 21일. 주식회사 코리아테크로부터 원재료 한 개당 5천 원, 만 개고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우리 회사가 물건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51 과세가 될 것이고 부가세 유형.
회계 처리 차변의 원재료 적어주고 보면 되고, 대변은요,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거는 차변의 선급금으로 기록돼 있을 거다, 그지? 자, 그 성급금을, 차변의 성급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앱니다. 대변의 성급금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7월 21일. 자, 유형 51 과세구. 자, 공과액은 5,000원 곱하기 만개, 5,000만원 되겠다, 그지? 여기서 뭐 바로 뭐 적으면 되고, 참고로 뭐, 한 개당 5,000원이고 만개다라는 자료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면 뭐, 그 기능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뭐, 그 기능 활용해 볼까요? 참고로, 원재료, 라고 분목 적어주고, 수량은 만개고, 수량, 단가는 한 개당 5,000원이다, 그지? 이렇게 하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좀 이렇게 기입되니까 조금 편할 수도 있겠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참고로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코리아테크다, 그지? 자, 전자외부,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여, 분괘는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자, 선급금이라는 자산부터 없애주자. 얼마요?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9월 15일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 취득가액 350만 원, 처분시 감가상각누계액 215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중고유통에 110만 원 부가가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다, 그죠? 워낙 자주 출제되더라. 자, 유형자산 처분도 당연히 과세거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 겁니다, 그죠? 부가세 유형 11 과세구.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겠습니까?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350만 원 빼기 215만 원. 얼마? 135만 원짜리입니다. 13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110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110만 원이라는 것이 부가세 별도이므로 실제 들어오는 돈은 110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 합한 금액이 돈 들어오겠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치세 빼고 순수하게 물건값으로 받은 돈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봤자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므로. 그죠? 그래서 자, 135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판 거거든. 그러면 손해봤지, 그지? 25만 원만큼 손해보았고 전부 입력했을 때 결과값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만 원 이렇게 나와야 전부 입력 잘한 거일 것입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9월 15일 유형 11 과세구. 공급가액은 110만 원. 자, 거래처는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중고유통. 전자예부 여, 전자라고 언급돼 있잖아, 그지? 전자세금계산서. 자, 분개요. 자, 1단계 대변에 유형자산을 적어준다, 그지? 유형자산 이름은 뭐? 비품이다, 이겁니다. 비품. 취득원가 얼마요? 350만 원. 2단계 비품 계정과목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준다. 비품이 없어지면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누계액 여러가지 코드번호 중에서 비품에 대한 것 코드번호 213번이네 요게 얼마? 215만 원 없어집니다. 3단계 받은 돈 차변에 적어줍니다. 돈 뭘로 받았습니까?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그 두 개로 나눠서 적어준다, 그지? 현금과 미수금으로.
됐습니까? 자, 현금 60만 원. 나머지는 얼마? 나머지는 뭐 미수금이다, 그지? 미수금이고 계정과목은 120번 코드고. 자, 금액은요. 자,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물건값 110만 원과 부가가치세 11만 원 합한 요거를 지금 받을 거다고. 어이? 어. 110만 원 플러스 11만 원 합하면 121만 원 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 60만 원이 이미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61만 원을 요 미수금 쪽에 적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61만 원 미수금으로 적고 뭐 현금으로 60만 원 적었는데 그지? 그럼 합하면은 121만 원인데 그지? 그 중에서 11만 원만큼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므로 이미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인은 뭡니까? 자,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현재 마이너스다, 그치? 마이너스라는 말은 차변보다 현재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차변의 금액을 채운다는 것은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이겁니다. 비용이므로 계정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손실 계정과목이고 금액은 얼마? 25만 원이다. 우리가 아까 점프 입력하기 전에 분석했던 결과하고 일치한다, 그지? 점프 입력까지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종 입력합니다. 맨 아래쪽 라인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3일 우송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중 500만 원은 BL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수취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자,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부가세 유형 11 과세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자, 어음으로 받은 거는 받을 어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할게요. 자, 9월 23일입니다. 유형 11 과세고 세금계산서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수량단가란에 세금계산서 서식에 품목수량단가라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자, 품목란에 전자제품이라고 적어줍니다. 수량단가는 공란이다, 그지? 넘어가고 공급가액은 얼마?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어디요? 우송유통. 자, 전자여부 전자라고 언급되어 있잖아, 그지? 여 적어주고 분개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받을 어음 얼마요? 어음으로 받은 게 500만 원이다, 그지? 상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서식 맨 하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음으로 500만 원 받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외상이다, 그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다, 그지? 자, 우리가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은 우리 물건 구입한 우송유통에서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BL상사라는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이더라 이겁니다. BL상사에서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우송유통한테 주었어. 돈 대신 우송유통이 BL상사라는 곳에서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이제 돈 대신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으럼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되, 그레츠는 뭘로 관리해야 됩니까? 나중에 어업 만기가 되면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됩니까? 우선유통이 아니고 BL 상사다, 그지? 그래서 거래처를 BL 상사로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를 좀 주의하면 되겠다.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상단의 거래처가 하단으로 쭉쭉 끌려오는데, 뭐, 일치한다면 놔두면 돼. 그런데 고쳐야 된다면 꼭 수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받으러움이 돼서 거래처를 우송유통이 아니고 BL 상사로 수정한다. BL 상사의 주식회사 BL 상사라는 걸로 수정합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입력 다 해보았고요. 참고로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학습하시는 분들은 문제 있는 자료에서 BL 상사가 검색해보면 개인 회사가 아니고 법인인가 보다, 그지? 주식회사 BL 상사로 검색이 되어서 그 내용을 입력했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도 뭐 사실은 BL 상사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주식회사 BL 상사라고 고치는 것이 좀 좋겠다, 그지? 이렇게 주식회사라는 요 표시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엄도 엄이라고 해도 알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약속엄이라고 좀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추가해서 학습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5번 문항 봅시다. 10월 15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 포터의 접촉 사고로 주식회사 다고처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1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인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답니다. 부가수익 뭡니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공제 지금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면 매입소공제 못 받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트럭 관련 비용이니까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맞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거 맞고 부가수익은 뭐 57카 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됐죠? 회계 처리는요. 제시까지 해줬네. 차변에 차량 유지비 계정 사용하되 제조 공장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입니다. 미지급금 외상 거래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물건 산 상대방 가게에 직접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용카드사로 돈 주면 되니까 거래처를 현대카드사로 적어주자.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0월 15일 유형 57카과 공급가액란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그지? 110만원 적어주고 엔터 칩니다. 100만원, 10만원 나눠졌고 거래처는 어디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다고처 정비소라는 회사에서 주었다. 다고처 정비소. 자,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라고 나온다, 그지? 자, 이것도 적어줍시다. 신용카드사가 어딥니까?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 적어주고 자, 분개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적어주되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적어주되 상단의 주식회사 다고처 정비소가 끌려오지만 그게 아니고 뭘로? 카드사인 현대카드로 수정을 해주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더라.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자. 이렇게 입력 시 유의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6번 문항 봅시다. 11월 20일 주식회사 안성의 내국신용장 로컬 LC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제품 1,100만원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12 영세가 될 것이고 회계 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다 그지? 날짜 11월 20일 적어주고 유형 매출이면서 영세 12가 될 것이고 공급가액은 1,100만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안성. 자, 전자 여부 전자라고 되어있다 그죠? 여라고 적어주고 자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사유를 적어 주어야 된다 그지? 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다 이겁니다. 3번 적어줍니다. 자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적어주고요.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닫고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7월 31일 매출처 주식회사 반도전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220만원이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는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95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자, 7월 31일자 일반전표 확인해 볼까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만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2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손 확정 당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95만원밖에 없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었어야 됩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95만원만 회계 처리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즉 220만원에서 95만원 뺀 금액 125만원 되겠다 그지? 그 금액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을 하자. 자. 대손 충당금을 220만원이 아니고 95만원으로 꽂히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를 이제 추가로 입력하면 되고요. 뭐 아래쪽에 입력해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보기 좋게 차변,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자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한 줄 끼워 넣고 여기서 차변 대손 상각비 125만원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8월 2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답니다. 자, 8월 22일자 일반전표 볼까요? 8월 22일자 그지? 차변의 세금과 공과 800번대 코드, 대변의 현금 이렇게 50만원을 기록했는데 자 차량 취득세 뭡니까?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요 50만원은 비용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차변을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인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됐죠? 수정 끝났고 자 메뉴 뭐 잠시 후 열겠지만 일단 닫읍시다. 자 닫고 문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요. 1번 문항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의 화재 보험료 상세 내역이다. 보험기간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2달이고 납부는 올해 7월 1일에 했고요. 자, 보험료 600만 원이고 월할 계산하는 거랍니다. 보험료 판관비로 600만 원을 전부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했는데 사실은 내년치가 섞여 있다, 그지? 내년치는 뭘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자, 600만 원이 12달 치니까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한 달 치고 곱하기 내년치가 몇 달? 6달입니다. 곱하기 6 하면 300만 원이다. 그래서 300만 원만큼 현재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의 비용 300만 원 적어주고 보험료 비용을 좀 줄여주고 차변을 뭘로? 내년치를 미리 낸 거니까 선급 비용으로 입력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 수동 계산입니다. 일반적 변경 메뉴 입력하면 되고 학습하시는 분은 뭐 보험료 판 뭐 좀 이상하게 보인다 그죠? 보험료 판을 판관비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일반적 변경 메뉴 열고 자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 300만 원 대변 보험료 판관비 800번 대코드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당사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생산부 영업부와 관련해서 자 생산부 기초금액 2000만원인데 기중 사용금액, 사용함에 따라서 800만 원만큼 줄어들었고 기말 퇴직금 추계액은 2200만 원이더랍니다. 자 그러면 장부상 퇴직금의 충당부채라는 것이 있을 건데 금액이 생산부와 관련해서는 기초에 2000만 원 있었어. 그런데 올해의 직원 퇴직함에 따라서 800만 원 돈 주고 차변을 퇴직금의 충당부채라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했거든요. 800만 원 써먹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 금액이 2천만 원에서 800만 원 감소한 1200만 원만큼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기말에 생산부 직원들과 관련해서 퇴직금 얼마 주어야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지.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했습니다. 생산부와 관련해서는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 그지? 10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고. 자, 영업부. 자, 기초금액 1700만 원인데, 올해 써먹은 게 7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잔액 남아 있을 거야. 그런데 기말의 추계액은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 추가로 설정해야 되지. 그러면 영업부와 관련해서는 차변의 퇴직급여 800번대 코드 얼마? 900만 원.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9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라인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뭐 대변이 모두 퇴직급여 충당부채니까 그냥 뭐 대변을 1900만 원으로 뭐 이렇게 하나로 합해서 입력해도 되겠지. 됐죠? 뭐 이렇게 따박따박 수동으로 입력해도 되고 자동 결산 작업하면 조금 편할 것이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는 뭐 자동 결산으로 연습했으니까 그지? 자동 결산으로 작업합시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고 자, 1월부터 12월 자 입력하고 자. 매출 원가에서 노무비에서 퇴직급여 전입액 있다 그지? 자 생산부 직원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게 10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10000000 적어주고 판관비와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를 설정해야 되는 거, 그거를 퇴직급여 전입액, 전입액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금액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표 자동으로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 그지? 500번대 퇴직급여 차변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 해가지고 1,000만 원 기록돼 있고, 800번대 퇴직급여 9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전표가 자동으로 입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보았고, 참고로 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1,000만 원과 900만 원 계산해 가지고 요 화면에 직접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있었다, 그지? 상단에 있는 퇴직 충당이라는 보조 창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렇게 보면, 자, 퇴직급여 추계액 뭡니까? 생산직과 관련해서는 2,200만 원이고, 800번대 영업부와 관련해서는 1,900만 원이고, 이것만 입력하면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분명히 자동으로 싹 계산되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한 1,000만 원과 900만 원이 아닌 이상한 금액이 지금 결과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200만 원이라고. 그지? 그 이유는 뭡니까? 자, 기초 금액은 2,000만 원, 1,700만 원 잘 끌려왔어. 2,000만 원, 1,700만 원. 그런데 기중에 800만 원, 700만 원 써먹었잖아, 그지? 전표가 분명히 입력되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전표가 입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 보조창이 자동으로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지? 감소 쪽에 뭔가가 제대로 끌려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1,000만 원과 900만 원이 딱 나타날 건데, 그게 안 끌려오니까 이상한 결과값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요 문제의 경우 요 보조창은 활용을 못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보조창을 활용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1,000만 원, 900만 원을 그냥 요 화면에서 입력하는 식으로 제가 작업을 했었다. 조금 데이터가 조금 아쉽다 이겁니다. 조금 이왕이면 좀 데이터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좀 아쉽다. 자,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한번 열어볼게. 12월 31일.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 보일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인다, 그지? 여기서 더블클릭하면 기중의 상세 회계 처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2월 31일자의 요 1,000만 원, 900만 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 작업입니다. 그게 그거고, 원래 데이터 상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료는 요 두 건밖에 없을 거예요. 6월 30일자 자료. 6월 30일자 전표 보니까 어땠습니까? 직원이 퇴직했거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퇴직금 주고 대변 차변을 물론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잘 처리했다 이겁니다. 6월 30일, 700만원도 이렇게 잘 처리했어. 오늘 전표를 잘 그렇게 처리했는데 왜 보조창에서 그 내용을 왜 못 끌고 올까? 단기 감소를? 그 이유는 이거랍니다. 프로그램상 등록이 되어 있는 적용이 있는데요. 적용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그 적용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을 입력했다면 그거를 자동으로 싹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 요 적요 7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F2 버튼 눌러서 보니까 뭡니까? 7번은 뭡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할 때의 적요더라 이겁니다. 이상한 적요를 입력을 해놓다 보니까 백데이터상 이게 자동으로 못 끌고 오는 거야. 제대로 된 적요는 뭐겠습니까? 800만원은 뭡니까? 생산부 직원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써먹은 거다, 그지? 생산부 직원이 퇴직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상기한 것. 그래서 2번이라고 적요를 입력했었어야 사실은 제대로 된 백데이터다는 거지. 자, 이렇게 2번으로 꽂히고 저장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700만 원은 뭡니까? 적요가 지금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그지? 제대로 된 적요는 뭐겠습니까?
상관비와 관련해서 즉 영업부 직업과 관련해서 직원 퇴직해 가지고 퇴직금을 충당부채와 상계하는 거 요게 제대로 된 적용일 겁니다. 1번으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뭐 프로그램에 자동화 기능이 있는 곳 적용가 등록되어 있는 적용가 제대로 지금 입력이 된 거다 이거지. 백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딱 입력이 되어 있었다면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자 이제 새로 고친 버튼 눌러볼게. 자 요 상태에서 자 새로 고친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자 이제 퇴직 충당 보조창을 이제 띄워보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지 기초 금액에서 단기 감소 800만 원, 700만 원도 자동으로 싹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만약 백데이터가 되어 있었다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산부와 관련해서 2200만 원 입력하고 영업부와 관련해서 1900만 원 입력하면 그지 우리가 원하는 1000만 원, 900만 원이 이 보조창에서 자동으로 싹 계산되고 요 상태에서 결산 반영 버튼 딱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본 화면에서 이 작업이 조금 더 손쉽게 이렇게 작업이 되었을 거다 이거지. 조금 아쉽다 그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제 요 기출문제를 수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백데이터도 우리가 제공할 거다 그지. 제가 그 백데이터 제공할 때는 조금 더 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좀 완벽한 모습으로 백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백데이터가 가끔 어설퍼 가지고 제대로 된 보조창을 편의 기능을 사용 못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문항 메뉴 닫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자. 자 3번 문항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다 그지? 자동결산 작업입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한 번 더 열어볼까요? 자 1월부터 12월 좀 조금 전까지 작업했던 것 다 불러와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예 클릭하고 자 그러면 2번 문항 퇴직 급여에 대한 내용 그거 지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불러와졌을 겁니다. 자 2번 다음에 이제 3번 문항 푸는 거야. 자 감가상각비 입력하면 되고 뭡니까 전부 제조원가와 관련된 거니까 그지? 매출 원가에 있는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자, 건물과 관련해서는 850만 원. 자, 기기장치와 관련해서는 370만 원. 차량 운반과 관련해서는 12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되겠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문이 와가지고 참고로 확인합시다.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5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가 850만원, 370만원, 120만원 이렇게 기록되고 각각의 감가상각누계액은 그지 203번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고 207번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지 209번이고 이런 게 자동으로 딱 끌려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마지막 조회 문제 볼게요. 자 조회 문제 봅니다. 문제 6번 1번 문항 2019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접대비 판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몇 월인가? 월별로 금액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할 거다, 그렇지? 자, 조회해 볼 거고 학습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판 요거를 판관비로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고 자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고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813번 코드 번호네
813번. 자,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금액 나타날 거다, 그지? 월별 금액 나와 있는데, 제일 큰 월은 몇 월입니까? 월 등하기 크네. 월달이 제일 크다, 그지?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5월 이렇게 적어주고 2번 문항 봅시다. 5월 한달 동안 우송 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일까? 거래처에 대한 내용이다, 그지?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다, 그지? 거래처는 어디? 우송 유통이다, 그지? 우송 유통 2021 코드네.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있고. 자, 전 월로부터 넘어온 게 2200만 원인데, 외상 매입금 부채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 대변입니다. 그런데 차변 쪽 감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감소가 되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그러면 5월 한달 동안 외상 매입금 결제한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즉 외상 매입금이 없어진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1875300이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지? 아, 5월 20일자에 거래가 있었네. 분괴를 보니까 출금거래, 대변에 현금,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거지. 아, 현금 주고 외상 매입금 지급한 게 맞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다. 됐죠? 그래서 이 문항의 이 조회 문항의 정답은 1875300이더라. 됐습니까? 확인했고. 자, 2번 문항 1875300 입력합니다. 자, 3번 문항 2019년 1기 확정 신고 기간, 즉 4월부터 6월을 말한다, 그지? 요거 기간 동안 주식회사 덕수 상사로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그지?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사용하면 될 겁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오른쪽에 있는 부가가치 탭 누른 다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열자. 됐죠? 자, 기간은 4월부터 6월. 자, 아래쪽 탭 있는데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말하니까 묻고 있으니까 매입이 아니고 매출 탭 선택해야 되겠고, 그 아래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 뭐 전체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그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 탭 이걸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덕수 상사라는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덕수 상사 찾아봅시다. 이 화면에서 덕수 상사 중간에 있다, 그죠? 여기 덕수 상사. 그러면 컨트롤 F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덕수 상사 이렇게 해도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주식회사 덕수 상사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가 몇 건입니까? 8건이 있고요. 공급가액은 3,400만 원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문항 정답은 8매이고 3,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야 될 것이고. 에이? 자, 메뉴 닫고. 자, 이론 답안 작성 보조창 띄운 다음에 여기서 8매였다, 그지? 8매. 그리고 3,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8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